어제 한잔 하셔가지고 저도 오늘 알코올 보톡스를 좀 맞아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 충분히 떠든 거 아니에요? 네, 많이 충분히 많이 이야기한 게 괜찮아요. 자, 여기서 저희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모릅니다. 아니, 아까 약간 아니 그랬잖아. 좋. 다시 시작. 아니 그 말이 입에 전혀 있질 않아. 어, 그러네. 어쨌든 이쪽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저는 집에 식구가 많거든요. 저희가 8명이 그래서 아니요. 딸만 6. 어허. 딸만 6이고 이제 엄마 아빠까지 8식구다 보니까 딸만 6? 네. 와, 딸 부자네. 네, 딸 부자. 진짜 다섯째. 부자네. 다섯째 쌍둥이 일란성. 저랑 똑같은 애가 한양에 있어요. 서울에.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왜 리액션 이거밖에 안 되세요? 똑같은데 뭐 이렇게 봤는데 뭐 똑같은 사람 또 봐야네. 진짜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성격도? 네. 누가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술도 똑같이 쎄? 아, 그럼요. 술 친구. 정말 놀랬다는 게 저희는 20살 때쯤까지 이렇게 같이 지냈지만 계속 붙어 있었지만은 제 동생 이제 일찍 우리 제부한테 이렇게 멀리 일단 이렇게 엎혀가지고 20살 때 이제 나는 저 남자가 너무 좋아 이러면서 막 갔거든요. 떨어져 산 시간이 지금 이제 23년째니까 오히려 그렇게 정말 너무 신기했던 게 만났는데 닮은 게 이제 아니, 제일 안 닮은 게 얼굴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게 다 똑같아. 제스처, 말하는 거, 목소리 뭐 이런 게 너무 똑같아서 말투나 이런 게 모든 게 똑같아서 너무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큐멘터리 그런 게 나와서 이렇게 습관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심지어 옛날에 내 제자가 이제 어떤 목사님 아들이어서 네. 우연히 그 목사님 교회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 말하다가 킁킁 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네. 코가 한쪽이 막히는지 아들하고 아버지가 너무 똑같은가. 아. 그런 거의 무의식적인 습관도 부전자전으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 일란성 쌍둥이면 뭐 습관 똑같고. 네, 그렇죠. 어차피 정말 우리는 하나의 그 세포가 이렇게 분열이 되면서 일란성 쌍둥이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일란성 쌍둥이는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막 같이 나온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진짜 놀랬던 게 저희 목소리도 진짜 똑같거든요. 목소리도 똑같고 생긴 것도 진짜 일란성이니까 되게 많이 닮은 편이고 그런데 말투. 네, 말투. 그러니까 그런 게 똑같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진짜 놀랬다고. 그리고 제가 막 얘기할 때 리액션을 이렇게 막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 좋잖아. 똑같아요. 심지어 특정한 반응 같은 것도 똑같겠지. 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성향이 되게 비슷해요. 저는. 근데 그게 유전자예요. 환경이에요. 근데 환경은 하기 전에 20살 때까지는 또 그런 환경 속에서 같이 있었으니까 이미 그 자아가 형성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아니 제스처나 이런 건 유전자 밖에는 달리 설명이 안 되지 않아요? 우리 엄마도 공주가거든. 아, 그러니까 킁킁거리는 거 이런 거는 뭐 환경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환경일 수가 있죠. 아니 그것도 유전자예요. 버릇, 이른바 우리가 버릇이라고 하는 제스처라고 하는 게 그거는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죠. 반사적으로 나온 거죠. 아니지. 버릇도 환경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술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꿀꺽꿀꺽 먹고 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술 먹고 카 하는 습관이 만일 자매가 똑같다. 그럼 이거는 일란성 쌍둥이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설명해야지. 뭐라고 설명해? 그건 사람마다 뭐. 사람마다 다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냐라는 거지 내가. 아니요, 그건 그러니까 모든 걸 유전자 탓이다라고 하면은 안 되지. 인간이 좀 그렇지. 될 것 같아. 아니 그리고 잘못하면 또 히틀러 얘기가 나와. 근데 진짜 조금 신기하긴 했어요. 저는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얘랑 나랑 어차피 똑같고 워낙 이제 그 각별하고 돈독하고 해서 그냥 놀랐는데 그냥 이제 남들이 보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구나라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좀 신기했어요. 아, 그럴 수 있구나. 되게 떨어져 산 시간이 더 많은데 그런 게 약간 쌍둥이라서 약간 유전적으로도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거 실험으로는 확인됐어요. 예를 들어서 일란성이었는데 한 사람 미국에 살고 한 사람 오스트레일리아에 살았는데 40년 뒤에 습관을 조사해 보니까 습관이 똑같대. 근데 이제 한 사람은 미국에 살고 한 사람은 한국이나 일본에 살고 이렇게 하면 또 달라질 수가 있지 그거는. 그걸 뭐 어떻게 오스트리아? 미국? 하고 뭐 생활 환경이 좀 비슷할 텐데 뭐 좀 다른 네. 아프가니스탄에 살고 미국에 살고 하면은 뭐 습관 다르지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저는 약간 유전적인 거에서 조금 비슷한 게 갈 수도 있다라는 아 그럼 물론 그런 가능성은 있죠. 네네. 싸워라 내가 어떻게 아니에요 감히 그지? 네, 그럼요. 저희 이번에 그 하면서
주변 분들 반응 어떠셨어요? 뭐요? 이거 이렇게 목자 얘기하시면 읽기 하시면서 반응을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해. 감히? 무서워서? 아니 그게 아니라 잘해주세요. 너무 못한다고 그러는 거 생각하는 아니야. 것 같아. 아니야. 일부러 안 묻는 거 아니 전원태 교수님은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 학생분들이 너무 이렇게 멋있다 짝이다 뭐 이렇게 막 하신다니까. 나한테는 전혀 안 그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 있어. 하나. 하나 있고 그래서 그건 뭐 나는 아 이 시기가 속으로 아부하는구나 이렇게 아니요. 왜 그 전에 약간 좀 어렵고 친근하지 않고 그러니까 약간 다가가기 힘들고 이랬다면 이제 이 우리 김 교수님이 통해서. 지나치게 근엄한 거야. 나는 그 정도까지 근엄하지 않으니까 나한테 지금 본인 열렸다고 지금 교수님 또 자랑하시는 거죠. 아니, 그렇지. 배우세요 이런 말을. 나는 이제 감히 이거를 촬영을 하면서 이제 조회수를 비교를 해보잖아. 네. 그 첫 회는 내가 이제 최고잖아. 아는 사람들한테 막 보냈어. 그랬더니 이제 1000회가 넘었는데 떨어지더라고. 500회. 지금 300회가 넘는 수준에서 이제 안착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다른 그 유튜브를 보면 뭐 김건희가 뭐 옷을 바꿔 입었다. 뭐. 아니면 음담패설 하는 그런 그 유튜브도 많더라고요. 네. 100만 회. 10만, 100만 이렇게 해갖고 야, 인생의 회의를 느껴. 심지어 뭐 옷 갈아입는 거 1800만. 그러니까 아까 좀 약간 좀 망가지는 그런 게 있어야지 사람들이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약간 그 흥미를 좀 유발하고 아니 근데 대학 동기가 이제 대학을 일찍 은퇴하고 유튜브를 했거든요. 걔가 이제 김 교수의 세 가지라는 테마로 했는데 구독자만 10만 명이나. 와. 돈 좀 짭짤하게 보시겠네. 내용이 어떤 거예요? 네? 내용이 어떤 거예요? 내용이 굉장히 진지한 거예요. 그 세 가지 행동, 세 가지 버릇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골라가지고 그렇게 하면 훨씬 좋다 라고 이제 인생의 지침이 된 매우 진지한 테마가 항상 세 가지로만 정리돼. 그거를 수백 개를 했거든요. 근데 아이디어가 좋네. 네. 근데 뭐 처음에는 뭐 야 우리 동기들 다 구독 하나씩 눌러주고 뭐 막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100만 회도 있고 10만 회도 있고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컨텐츠를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어떻게 하느냐 최종 조리된 작품을 어떻게 나누냐 그게 문제지 뭐 우리의 진지함이라든가 어설픔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하신 분이라는 게 왜 그 딱 세 가지라고만 하니까 무조건 좋다 딱 머리에 들어오잖아 세 가지 좋다 싫다 그리고 딱 중간 난 상관없다 딱 중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난 좋다 이러니까 난 맞아 좋아 이러고 난 이건 아니야 싫어 그러면 나 싫어 야 그게 뭐가 중요해 아무 상관없어 하는 사람들이 모두를 다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김 교수님은 1000회를 넘었으면 인기쟁이 난 이렇게 맨날 빈칠하고 해도 안 되는데 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회식해요 그럼 맛있는 거 사주세요 괜히 진지한 척만 하고 말이죠 맛있는 거 사주세요 교수님 우리들한테 뭐 쏜다든가 그런 게 있어요 쏩시다 약속? 그 이후에 이제 300 선에서 올라갔다 복사 이거 내려놓으시고 잠시만요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복사 막 그냥 망가뜨려라 스캔하는구나 그래서 300개를 넘잖아. 내가 딱 보니까 내게 300개 넘는 거는 여기 성 대표 때문인 것 같아. 성 대표의 기본 팬이 300 몇십 명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렇죠.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니까. 팬층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 이제 막 막무가내로 막 이렇게 처음에 뭘또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그걸 보는 사람들 제가 어쨌든 한 번씩 열어볼 거 아니에요. 네네. 올려도 이렇게 할수 있는 그 보는 사람들이 딱 한정이 돼 있거든요.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페이스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거든. 네. 그냥 맛있는 거 사주세요. 아, 뭐 사주세요. 아, 이게 뭐 우리 둘이 그냥 세게 한 번. 쏩시다. 그러면 날짜 잡으시죠. 그러면 이제 성 대표는. 김정은 기자 끼어들어도 돼요. 봐줄게. 이제 성 대표는 아는 사람을 300명에서 10만 명으로 늘리면 되겠네. 아, 그렇지. 네. 그런 거. 성 대표 외에는 뭐 우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뭐 인력이 없는 것 같아. 저희 다 같이 손잡고 가요. 자, 손. 손. 네. 같이 손잡고 우리 잘 먹고 잘 살아봐요. 우리 잘 먹어요. 우리끼리 다 해먹어요. 아니 그래서 나는 이제 요새 마음먹은 게 뭐냐면 아 조회수보다 네. 그 울산 저널에서 하는 그 동영상 아카이브 네.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카이브를 만든다는 심정으로 하나씩 하나씩 네. 맞아요. 네. 좋은 거죠. 네. 이게 하나씩 올라오는 게 이제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보면서 되게 뭔가 자리가 잡혀간다는 느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항상 좀 되게 자주 보거든요.
물론 제 것도 자주 보고. 뭐 제가 자주 본다고 조회수가 올라가진 않는다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내 거만 이렇게 보면. 난 유튜브라는 거를 음악 듣는 데만 썼거든. 영상 그 이전까지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네. 근데 갑자기 여기 와서 이 감독이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아 이게 유튜브구나. 나는 유튜브로 본 건 당구. 네. 아, 당구 유튜브를 봤는데 아, 아. 그것도 보면은 뭐 보통 한 몇십만에 이렇게 나오고 아, 조회수가. 많이 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유튜브가 당구. 아 그래요? 뭐 유튜브나 뭐 아까 말했듯이 페이스북, SNS를 전혀 안 하는데 갑자기 내가 그냥 유튜브 출연자가 돼서 스타가 되셨어. 인생의 스타가 새로운 되셨어. 경험을. 얼굴은 뭐 막 바로. 그때 근데 다른 데 방송 같은 데 이렇게 나가시면 아 그거는 이제 하죠. 근데 가끔 방송은 분장을 네. 1분 정도밖에 안 해요. 어 그래요? 방송 분장 1분 정도밖에 안 해요. 네, 제가 아까 왔을 때 그냥 맨 얼굴 비슷했잖아요. 그냥 분장한 거죠. 분만 톡톡톡 칠해주고 그냥 끝나는데 여기서 바뀌자는 그냥 한 10분 이상 30분 정도 이렇게 분장을 하니까. 아니 난 역사 스페셜 나갈 때 맨날 이렇게 케이크를 더 빨랐어.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야? 내 얼굴이 아니. 아니 이게 조명이 아 조명으로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그게 날아가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제가 그냥 온라인 강의 만든다고 네. 컴퓨터 왜 카메라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아 그럼 얼굴 못 보겠어. 진짜 네. 뭐 샵티 같은 게 아~ 있는데 정말 적나라하더라고. 그래서 만들다가 포기했습니다. 요새 다 HD니까. 요즘에는 카메라가 좋아져서 잘 잡고 이렇게 화면 이쁘게 나오고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그 조명이 좀 한몫해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조명이 중요하죠. 조명빨, 다시 보자 조명빨, 속지 말자 화장빨. 그래서 새로 이제 앱을 하나 뭔가 해서 하지 않아도 마치 한 듯한 그런 거 잘 알잖아. 그 앱이 많아요. 알려주세요. 앱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 몸에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혀 신경 안 쓰던 부분들이 이제 목소리, 네. 그다음에 킁킁거리는 거 이런 거 뭐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자연스럽게 했는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게 다 나오는 거야 네. 그 화면에.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담배를 피면은 목소리가 갈라지고, 아. 커피를 먹으면 목소리가 갈라지고, 대신 탱강차를 먹으면 좀 나아지고.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전 모르고 계속 커피 먹고 있는데. 저번 주에 올라온 거 보셨어요? 제 목에 그때 아, 좀 그랬죠. 네, 그랬었죠. 그게 첫 화면으로 나오더라고요. 목이 지금 막 말하고 할 때는 그 전에 촬영 들어가기 전에 그걸 편집 안 시키고 나와서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일부러 망가지게 만든 거지. 그래서 막 엄청 웃었거든요. 근데 그거 그대로 잔인함이셨더라고요. 나도 그랬어. 첫 화면에 목소리가 이상해. 점점 발전하는 거. 원래 악마의 편집이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덕분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자분들이 의도적으로 망가뜨린 그 모습 그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됐잖아요. 그 되게 얼마나 좋아요. 왜냐면 정말 재미없고 교수님 수업은 지루하고 재미없고 좀 그런 느낌이었을 수 있는데 보니까 이분은 이렇게 유쾌하고 재밌는 분이네. 앞으로도 재미없게 할 거야. 아니 왜냐면 그 가르치는 아니, 사람이 내가 보기에 이렇게 성 대표나 김 기자 같은 경우는 이게 DNA가 있어. 그렇겠죠. DNA가 있어. 네, 방송 DNA. 아, 방송 DNA라지. 이런 게 있어. 잘해. 네. 나는 그 전혀 DNA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참 어색해. 근데 벌써 적응을 다 하셨네. 아이. 근데 내가 전 교수를 봐도, 네. 전 교수는 훨씬 나보다 DNA가 있어. 잘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하는데, 나는 이상하게 안 되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6월달이었나? 그, 조국 장관, 이제 울산에서 콘서트가 있었어요. 네, 그 콘서트. 그 콘서트. 네. 그때 게스트로 출연하시고 제가 사회를 보고 이랬는데 교수님 나온 그게 그 클립이 제일 조회수가 많고 인기가 좋았어요. 17만에 나왔대. 와. 그건 내 덕분이 아니라 슬쩍이라면서 17만에 그건 조국 덕분이에요. 아 그래도 17만이라는 건 상상이 안 되는 숫자네. 네 그러니까요. 아니, 점점 이렇게 좀 자연스러워지는 아니 괜히 뭐 있거든요. DNA 운운했는데 아니구만. 근데 그때는 내가 아무 준비를 안 해갖고 그게 중요한 거야. 아무 자연스럽게 아무 준비를 안 해갖고 내가 떠들고 싶은 대로 떠드는 거거든. 근데 여기 와는 이제 큐시트 만들어야지. 네. 역시 억지 춘향을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대로 나오는 대로 하니까 DNA가 그대로 100%.
아니 근데 정말 그 제가 이제 왜 좀 더 친근한 이미지가 더 도움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어릴 때 그 중학교 때 사회 선생님이셨는데 되게 세련되고 예쁘신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역사를 막 이렇게 가르치고 이러면 되게 재미가 없잖아. 처음에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중국 역사를 내가 왜 알아야 되나 싶고 막 그랬잖아. 근데 그 중국이 처음 이제 그 했던 것부터 마지막 중화민국까지 그 노래로 이거를 알려주셨거든요. 그 중국 역사를. 멋있다. 그 엄마랑 누나의 은주, 서주, 동주, 준주, 전국, 진전한 이래서 쫙 이거를 그때 마지막까지 할 수 있게끔 그걸 알려주셨거든요. 좋은 선생님이셨네.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그래서 공부 진짜 안 했거든요. 저 그랬는데 사회는 뭐 필기하고 그런 거 안 해도 그 자체가 너무 재밌으니까 그게 거의 100점을 맞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완전히 늘 빠지니까. 수 미양가 중에 수. 수 그것만 수. 그것만 수. 노래로.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알려주니까 시험을 칠 때 아, 딱 이 다음에 어떤 나라였고 그럼 이때 어떤 역사가 있었고. 하긴 옛날에 우리 태종 태세문단 세대. 네 맞아요 그거 제가. 태종 태세문단 대하고 똑같은 거.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선생님 아이디어가 좋으시네. 되게 재밌었어요. 복잡한데 중국사는. 그쵸.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약간 그런 식으로 외운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단어를 외워야 되거나 할 때 내가 이제 만약 어떤 세수대화를 이렇게 뭐 해야 된다 그 답을 그러면 이제 세수대화를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다른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이거는 그 비방 용어를 하나만 얘기할게요. 베개가 그 교수님 다 아시겠지만 베개가 아이예요 어이예요? 어이 어, 맞죠 어이죠. 근데 일반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막 헷갈려고 잘 모르거든요. 당연하죠. 이거를 정말 외우기 쉽게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좀 비방용이거든요. 일베 개새끼. 일베 개새끼 하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이거를 어떤 여자분이 알려주셨는데 너무 통쾌하면서도 너무 참신한 거예요. 그쵸? 단어도 안 참신하다. 왜요? 잘... 아, 그런 건 안 좋은 거야. 그래요? 욕이 들어가면 안 돼. 뭘 가르칠 때도. 네네. 그렇긴 한데 욕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 그렇긴 한데 요즘 젊은 쉬워도. 친구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그러지 않아도 아이들이 정말 재밌다. 개 재밌다. 개짤 항상 쓰잖아요. 개 좋아. 제가. 개 좋아. 정말 좋아. 베리, 영어 베리를 다 개로 해. 네. 개 맛나. 맞아. 아주 맛있는 거를 개 맛나 이래. 개 맛있어. 나는 그것도 몰랐네. 그게 요새 시류예요. 그래서 마스크걸. 지금 그것도 나온 거를 내가 그래서 네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게 아 개가 지금 횡행하는데 요즘에 줄임말 안 되지. 개를 높여 부르는 거 아니야 그럼. 그렇죠. 개는 제가 없으니까. 아니 옛날에는 개가 가짜란 뜻이었어요. 네. 좀 하찮게 이렇게 개똥참에. 네. 개떡. 개떡. 개양귀비. 그렇죠. 그거 다 개가 가짜. 가짜. 원래 나리가 있고 개나리가 있거든. 네. 개나리는 나리 비슷한데 아닌 거를 하도. 그걸 개나리라 그래. 나리 진짜 나리 꽃은 이쁘거든. 네. 굉장히 예뻐. 그래서 개가 원래 그런 약간의 부정적인 그런 뜻인데 지금 요즘엔 아주 매우 강한 좋은 뜻으로 좋은 뜻으로 바뀌었죠. 좋은 뜻은 아니겠지만. 맞아요. 나쁜 것과 좋은 거를 다 그냥 그걸 붙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하는 망간부, 족대꼬알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줄임말이 요즘 그것도 굉장히 어감이 나쁜데 내가 할 수 없이 따라했지.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오늘 할 거예요. 족대꼬알 발음이 낫다. 발음이 낫다. 망간부 뭐하지? 아니 망간부 한 번 더 해주면 되지. 망간부 뭐라 그랬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거를 난 못 따라가. 우리 전문 아이고 족대 달고 발음이 나빠. 지난번에 족대 꼬알 하는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족대 알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 빵 터져가지고 근데 요즘 시대에 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또 그 치료에 같이 편성해서 가야 되는 것도 있는데 난 저런 거 싫어 하지 않을 거야. 유행어 지난 때까지 버틸 거야. 그렇게 사는 거지 망고 쓸 데가 없어. 아무것도 쓸 데가 없어. 아니 우리가 세대가 이제 뭔가 검색할 때 구글 검색하잖아요. 네. 우리 세대는. 네. 요즘 애들은 유튜브 검색. 유튜브 검색. 맛집을 검색을 그래, 해도. 정말. 네네네. 네. 나는 무조건 구글인데.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고 그냥 우리가 정보를 찾을 때 텍스트 기반의 정보를 찾는 게 구글이잖아요. 그렇죠. 요즘 젊은 애들은 유튜브. 그러니까 이제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가 횡행할 수밖에 없는 게 유튜브를 찾아서 그런 것 같아. 구글로 찾으면 그게 자리 잡을 데가 없는데 구글은 걸러내버리잖아 그런 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는 거르는 기능이 없어. SNS 많이 이용하거든요. 이제 그 홍보하거나 이럴 때 페이스북이나 이제 인스타를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로 그 검색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 아무리 막 이렇게 많아봤자 유튜브 한번 제대로 떠버리면은 아예 그 차원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 네. 완전 차원이 달라져 버려요. 유튜브는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고, SNS도 그렇지. 물론 그렇긴 하지만은 거의 그 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말이 안 통하니까. 말도 안 통하고 내가 아무리 댓글 달아봤자 뭐야 이거 삭제.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 게 있는데 유튜브는 뭔가 그냥 음악 하나만 올려도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다 음악은 들을 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그 아예 차원이 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하겠네. 지난번에 우연히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기 시작하면서 우연히 뭐가 올라왔길 봤는데, 중국의 어느 시골에서 오래된 집을 새 집으로 만드는 과정을 뭐 한 30분짜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 중국의 이 깡촌에서도 이 유튜브를 하는 거야. 네, 맞아요, 맞아요. 완전히 시골이더라고요. 네. 그럼 뭐 그 집을 짓는 사람이 유튜브를 찍은 거예요? 영상을 찍은 누군가 찍어준 거죠. 그 누군가가 찍어줬는데? 네, 두 사람이 한 건데, 집을 완전히 지은 게 아니라 막 망가져 있는 헛간의 것들을 다 드러내고 새로 탁탁탁 짜서 만드는 거를 압축해서 쫙 보여주는데, 이 사람이 혼자 하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근데 뭐 그것도 조회수가 몇백만에 되더라고.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튜브에 현혹될 만도 해. 그렇게 하나 해서 제대로 하면 그죠? 결과물을 보고 싶은 거 이거 200만 해 이렇게 나오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중국이 뭐 14억 인구라 해도. 네네, 엄청난 거예요, 진짜. 대단하더라고. 네. 아, 여기 유튜브 스타이시니까. 유튜브가 그냥 세상을 지배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가지고 영향력이 엄청 커질 거예요. 그렇죠. 알고리즘이 너무 신기한 게, 그냥 왜 저희가 그 검색하거나 이런 당연히 알고리즘으로 뜨는 거는 괜찮은데, 저는 정말 생각만 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게 막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차가 조금 커가지고 주차를 하다가 옆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기스가 나고 이래서 저걸 컴파운드를 지우고 싶다 생각만 했거든요. 검색도 안 했거든요. 그럼 머릿속으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신기했어요. 갑자기 컴파운드가 쫙 뜬 거야. 뭔가 생각만 하진 않고 발음을 했을 가능성이. 말을 했을 수도 있어. 그럼 얘가 그것도 듣는 거야. 듣는 거야. 그쵸. 무섭네. 저희가 하이빅스비 이러면 그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목소리를 다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제가 궁금했던 걸 약간의 흔적이라도 빅스비. 남기면 하이빅스비 교수님 그 반응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다 훔쳐들어요. 네. 나 그냥 안 사용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 자체를 좀 꺼놔야 될 필요가 있어. 거긴 시리인가요? 굉장히 기분 나빠. 왜냐면 내가 뭔가 궁금했던 게 있는데 핸드폰을 열었는데 이제 그거 쇼핑 목록에 나와 있어요 이게. 이 자식이 또 훔쳐들었구나. 그럴 수 있구나. 진짜 기분, 난 스파이네. 기분 좋아해야 되는 거야? 기분 나빠해야 되는 거야? 내 필요를 딱 이렇게 그 충족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야, 핸드폰이. 그 옛날 할리우드 영화에 페이스오프 이런 거 있었잖아요. 얼굴 바꿔치기. 그런 게 한 20여 년 훨씬 전에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젊을 때 나온 건데, 이게 다 현실에 지금 자리 잡은 거죠. 근데 나를 훔쳐보고 있다. 이것도 엄청 기분 나쁜 거 아니야. 그렇죠. 되게 기분 나쁜 거지. 그러니까 어느 날 가짜 김모 교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적어도 화면상으로는. 네, 맞아요. 실물은 아니라도. 요즘에 AI 기술 되게 발전을 해서, 예전에 왜 그런 가수들이 사이버 가수 뭐 이렇게 나왔을 땐 정말 뭐야 저 허접하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엔 정말 그냥 저희 이렇게 그냥 가장 이상적인 얼굴로 나오는 거. 네네. 그냥 일반 그리고 뽀샵도 많이 하기도 하고,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기본 앱을 깔면은 되게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거든요. 그 영상도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찍었나 보다 싶을 정도로 정교하게 되게 발전을 했더라고요. 보면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냥 정말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몰라. 하고. 전 교수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난 적응이 잘 안 돼. 그렇죠. 이 발달하는 이 과학 기술에 적응이 잘 안 돼. 저도 굳이 적응은 안 하는데 학생들에게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건 항상 얘기해 줘요. 네. 지금 뭐 하세요, 지금? 내가 불량하게 지금. 내가 한 10년 정도 얘가 됐구나. 그때 아이들이 세상이 바뀌는 거를 우리 역사학과 애들은 조금 보수적이라서 그 캐치가 늦어. 네. 그 내가 뭘 그때 강의했냐면 블록체인하고 그 기술이 어떤 식으로 코인에 적용됐는가 그거 내가 한번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지금부터 3D 프린팅하고 드론 조종법을 너네 역사 문화학과 학생이라도 꼭 방학 때 4년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능력을 갖춰놔라.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물론 난 할 줄 모르지만, 뭐 난 할 줄 몰라도 별 문제가 없는 세대인데,
뭐 세상이 바뀌고. 근데 이번에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전쟁이 됐잖아요. 그렇죠. 야, 그 무섭더라고. 맞아요. 드론으로. 네. 처음에 드론 나왔을 때 뭐 드론 가지고 얼마나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약간 실험적인 그거였는데 피자 배달 이렇게 하고 하는 것도 사람을 이렇게 날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한 것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드론이 점점 이제 발전하고 하면 우리가 사람이 하늘을 나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돼 가고 있고. 그 배트맨이 나오는 거? 아이언맨. 망토 하나 들어. 망토 하나 들어. 일단 궁금하면 막 해보는 네. 스타일인데 이제 드론을 예전에 한 벌써 한 7, 8년 전에 샀어요. 오 빠르네. 네, 한 200만 원 하더라고. 없는 돈에. 네, 역시. 없는 돈에. 다화강의 강변에 가서 날렸어. 이렇게 왜 이런 데다 보고 이렇게. 네, 그렇죠. 조정을 해야죠. 쫙 올렸는데 너무 잘 올라가더라고. 쫙 올라가는데 그 태화강에 철새 많잖아. 갑자기 철새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철새랑 부딪혀. 어떻게 됐어? 한 1km 정도 뭐 보이지도 않는 거야 이제. 너무 높이 올려가지고 이제 이거랑은 연결이 끊어지고 200만 원 이제 떡 싸먹은 거야. 그 첫날 날렸는데 하, 속이 상해갖고 확 이러고 있는데 내 돈 200만 원 이러고 갑자기 조금 있다가 윙윙윙 소리가 나는 거야. 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원래 처음 날렸던 대로 얘가 돌아오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역시 200만 원의 가치를 하는 중국 회사야. 드론 게 애플이 중국의 DJI라는 회사인데 그래서 야 니네들은 정말 괜찮은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주식을 하고 주식을 샀어야지. 아니 뭐 주식을 했고 그 얘기 그만해줘. 그리고 그걸 들고 이제 그거 있다니까 초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런 것도 찍어보자, 저런 것도 찍어보자. 친구가 요트를 한번 타는 걸 찍어달라는 거예요. 멋있겠다. 탔죠. 타고 이렇게 요트 타고 있는 걸 막 날렸어. 그게 이제 또 막 끊어진 거야. 바람 많이 불고 이러니까. 네. 중요한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처음 날린 데에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바다로. 돌아온다, 되돌아온다. 우리 무비에 떠 있었잖아. 땅에서는 문제가 아닌데. 처음 날린 장소로 이제 배를 몰고 가야 되는 거야. 혼났네. 겨우 꺼졌잖아. 그래서 건졌어. 그래도 회수했네. 그러니까요. 제가 생긴 일이. 우리 쪽에서는 그 드론이 매우 유용하게 쓰였어요. 우리는 발굴을 하니까. 예전에는 발굴해서 전경을 찍을 때, 여기가 발굴 현장이다 전경 찍을 때 헬리콥터를 타고 찍었어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네. 헬리콥터 타고 촬영을 하니까. 그거 한번 잠깐 촬영하는데 돈 100만 원씩 그냥 냈어요. 그 자체가 위험도가 높아서. 드론 쓰고 나서는 너무 좋은 거야. 그렇겠다. 드론이 올라가서 한없이 찍어도 우리 드론이니까 돈도 안 내도 되고. 우리 발굴 현장에서는 굉장히 드론이 유용하게 쓰여요. 그러면 역사학과의 그 교과 과목으로 역사와 드론. 뭐 사실 그런 거 역사와 없어서. 유튜브. 뭐 이렇게 과목을 맞아요, 개선해도 선생님. 되겠네.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뭐 저야 이제 은퇴가 코앞이니까 뭐 그런 거 못하지만 다음번에 교과 과목 개정되면 아마 그런 갈 수 있는 분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뭐 이제 문과 이과의 구분도 이 상황에선 점차 의미가 없잖아요. 뭐 문과 이과 무슨 뭐 예술과 문화 이런 구분 자체가 진짜 융합 시대로 갔으니까. 네, 맞아요. 다 잘해야 되는 약간 좀 그런 시대가 와서 조금 버겁다라는 생각도 하긴 해요. 아까 이제 뭐 이제 모르시고 이렇게 알고 싶지 않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도 막 하루만 지나도 뭔가 새로운 게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쫓아오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힘들죠. 챗GPT 나왔다 그러면. 네, 맞아요. 그게 뭐지? 아니 한 번씩 안 할래. 한 번씩 보면 겁나. 정보량이 너무 많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가 오니까 과부하거든요. 힘든 거예요. 맞아. 사실 울산저널 같은 이런 훌륭한 언론, 독립언론이 해줘야 될 게 다 골라서 정말 양질의 컨텐츠를 골라서 제대로 뿌려주는 거. 이게 좀 필요하지. 파이팅. 잘하세요. 파이팅. 이제 우리는 그만 하려고. 안 돼요. 이제 시작해요. 어디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아직 그 책 많이 남았잖아요. 무슨 책? 고대 한국의 풍경. 풍경. 그거야 뭐 계속 해야죠. 오늘 그만하자고 이제. 아 오늘 그만하자고. 아 이제 네, 자 하세요. 그러면 시작해. 됐. 국. 알. 네 만간부. 만간부 해주세요. 잠깐. 이렇게. 이게? 네 이렇게 이거. 네 만간부.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만간부. 아 이렇게 해도 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응? 둘 다. 응?